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본받은 사도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수제자였던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닮아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책감에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이후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첫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3천 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늘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가르치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시대, 고난받고 있는 성도에게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직접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썼던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례자,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지역을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본도라고 하면 저 흑해 쪽 위쪽에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빨갛게 가운데 있는데 위에 갈라디아가 있죠. 북쪽 북갈라디아 밑에가 남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했던 지역이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조금 더 동쪽에 갑바도기아. 지금 뒤에 있는 지금 화면이 바로 갑바도기아에 있는 카타콤의 모습이거든요. 갑바도기아에 가면 굉장히 그 동굴들이 많고 지금도 끝을 알수 없는 지하 카타콤, 지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라고 하면 이제 일곱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옛날 성경 시대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는 약간 북쪽, 비두니아. 이렇게 전체 소아시아, 보통 이제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소아시아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 편지가 기록됐던 시기가 AD 64년경, 64년경이면 그 로마 시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로마의 화재가 있었을 때가 64년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그 화재의 주범으로 기독교를 주목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던 시대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고난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 라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위산에다가 굴을 파서
거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편지 전반부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베드로의 중심 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고난 가운데 절대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그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그의 서신서 속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1장 9절의 메시지입니다.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암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이 믿음을 지키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의 좁은 길을 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욕심과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구원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죽음에 대해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요, 축제로 바뀌게 합니다. 베드로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원했던 마음이 바로 그 믿음의 마음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은 바로 재림의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엇을 소망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절대로 방자하게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평가될 그 믿음의 삶을 염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은 성도들에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하나님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구약 말씀 속에 인용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용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명령을 하고 계세요. 사실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살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예요. 토라. 토라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된 토라가 613개 지켜야 될 계명이. 근데 그 토라 율법은 크게 이제 절기법, 민법, 도덕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절기법이라든가 민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이 도덕법, 특별히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신약시대나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 이건 도덕법이거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는 22절 전반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결국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23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23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대해서 썩지 아니할 씨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무엇을 할까? 앞서서 항상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나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앞서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생활이 우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늘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읽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 진리는 빛과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는 1장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구원의 조건이 어떤 할례나 율법에 의해 선택된 유대인들의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이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 판단하는 목적이 뭐, 목적어가 뭐예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언급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은과 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를 우리가 지불해야지 과연 그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금덩어리를 다 지불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대가로만이 살 수 있는 것이 그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앞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두 번째 태도는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2절 후반부에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의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라. 무엇보다도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성경에 정말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피상적인 사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의 역할을 했지만은
야고보와 함께 그 역할들을 했는데, 야고보서, 그가 기록했던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그 헐벗은 자들에게 평안히 가라, 아주 웃는 얼굴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했고, 사랑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것은 결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그런 말로만 하는 피상적인 사랑과 믿음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아주 미소를 짓고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도 그 믿음의 행위가 없고 그 사랑에 대한 표현 속에서 진정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가짜 믿음이요. 가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얼마나 말만 잘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만 잘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사랑은 결코 피상적인 것,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그것을 말하는 것.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 했을 때, 물론 그 근본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희생의 사랑이 너희 속에 녹아져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되어서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 옆에 있는 정말 연약한 성도들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너의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타콤 동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64년 네로 황제의 그 정말 불같은 그런 시험이 있었던 그 시기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던, 저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바도기에 가면 정말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지하 무덤이 있고 그곳엔 곳곳에 십자가의 흔적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런 곳에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리며 정말 숨죽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것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뿌린 믿음의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땀 흘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믿음의 씨앗을, 열매를 먹게 될 것인가?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험했을 그 핍박과 정말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이 동일한 믿음의 태도를 이 시대 속에서라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많은 씨앗들을 지금 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 자손들이 누리게 될 그 열매는 너무나도 사실은 소망을 갖기가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비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희생할 때에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길거리를 어디 가도 십자가의 건물을 볼 수가 있고 책꽂이에 어디를 봐도 성경책 한 권씩은 다 꽂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가졌던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 속에서도 불과같이 사명감이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성령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